어두운 밤이 되어도 밝게 빛나는 도시. 오늘도 대한민국의 야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나면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는 인공 조명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조명들이 우리에게 늘 이롭기만 했던 걸까요? 뭐 어딜 가든 흔히 보이는 조명들이지만 빛만 밝혀주는 존재일 거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며 동물들마저 이제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밝은 불빛에 노출되어 있던 우리의 눈은 반대로 점점 어두워집니다. 대부분 생명체에게 밤이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어둠의 시간들이 빛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빛공해 방지법 허용 기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어두운 곳이 없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빛공해 방지법에선 이를 대처하기 위해 밤거리 가로등의 조명을 아래로만 향하게 하는 특수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도로 주변 밝기는 기존보다 3배 높게 밝아졌고 어두워야 했던 주택가들은 더 이상 밝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조명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만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